21번. 우리 항고 소송에는 이제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그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 재산권을 청구할 때에는 자, 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위헌 결정이 떨어져요. 위헌 결정이. 그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재산권 청구 인정한 판결에도 가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처분의 의무를 가지는 소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형식적 당사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처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인정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점이. 이번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항고소를 제기하는데 그 전에 관리처분 계획안은 이거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돼요.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여러분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디귿번 틀린 점이 돼요. 틀린 점이. 리을번 오게 되면 석탄산업법과 관련하여 피의제 근로자는 산업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한 제로 위로금. 이건 정책성 자금이에요. 정책성 자금. 그 정책성 자금이 이미 법률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책성 자금의 지급 거부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